자, 다음이요. 다음은 이제 5장이죠. 책 123쪽입니다. 그러니까 123쪽에 그러니까 5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이 있고요. 먼저 네모 1번 의의, 그러니까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각각 끊어서 표시했죠.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계획 표시요. 계획, 시설 표시요.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표시요.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책 123쪽이요. 그래서 뭐 객관식에서 쓸 건 아니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달리 하나 밑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여기다 쭉 밑줄 하시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출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11글자 외우시자고요. 외워야 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출판요. 6글자 얘기하면 뭐고요? 기주의 협심결 길게 얘기하면 기조사 주민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내문 2번 기반시설 먼저 처 앞에 썼으니까 안 써도 괜찮겠고요. 그러니까 공적시설 53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3가지를 7가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뭐 교통시설로 도로 표시요. 도로 등 공적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집에서 설치하고 그 집 식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주민 전체, 국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운전학관,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유통공업시설로 유통업무설비, 수도파이프,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열공급파이프, 방송통지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학교, 운동장, 공공장사, 문화시설, 공공필수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역,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지시설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원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그러니까 보건, 위생시설로 그러니까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애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술시설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그냥 이름과 내용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그 7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 보건, 위생시설 앞에다가 안녕 쓰시고요. 그러니까 안녕. 그러니까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막 앙앙앙 처음에는 좀 며칠은 울어야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생활 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옛날 납골당을 봉안시설이라고 하고요.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그러니까 소유대지와 고마워, 그러니까 잊지 않을게, 뭐 종합의료시설 등이 있죠. 환경기초시설 앞에다가 쓰레기 쓰시고요. 쓰레기 처리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 문장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 표시요.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 표시요.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는 이렇게 이렇게 세분한답니다. 그러니까 1번 도로 표시요. 그러니까 도로는 그러니까 가번의 끝에 도로, 나, 도로, 다, 도로, 라, 도로, 마, 도로, 마, 도로, 사, 도로. 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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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쪽 가세요. 124쪽에 박스 X 하시고 2번 자동차 정류장. 정류장. 차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서 있어요? 정류장 서 있는 거죠. 차가 서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서 있고 사람들이 타는 거죠. 화물 터미널 차들 서 있고요. 공영 차고지 차 자고 있고요. 공동 차고지 차 자고 있고요. 화물 자동차 휴게소 그러니까 뭐 차도 자고 사람도 자고요. 복합 환승센터 차가 서 있으니까 갈아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광장형 광장 끝에 다 보고요. 광장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도자광 도로 자동차 휴게소 광장 세 가지는 그러니까 세분할 수 있다. 제2절 도중계획설의 설치 및 관리 네모 1번 양과 1번 원칙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표시요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해외에서 소리가 나야 되고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그 글자가 칠판이요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11글자 딱 눈에 띄어야 된다고요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여섯 글자, 저 도중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 라고 하는 거죠.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등을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까지죠. 자, 여기까지 놓고, 그러니까 다시 앞쪽 가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요.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15쪽 있습니다. 강의노트 15쪽 먼저 설명드리고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등 53가지 공적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해요. 필요하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도로가 만들어져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이 절차를 거쳐서 기반 시설 결정을 해야죠. 도시군관리기로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동네 그러니까 한솔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지형도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길게 얘기했던 거였죠.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 요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거 결정을 하려면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이 절차를 거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관리기구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1글자 도시군관리기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기구 결정.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기구 결정된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기구 결정, 도시군관리기구 결정. 그러니까 그 단어만 익숙해지면 혀에서 소리만 나오면 공법 아무것도 아니고요. 혀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뭘까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기구 결정,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아니, 도시군관리기구 결정,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진 것을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요? 이 노란선 두 줄을 얘기하는 거죠. 차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강유노트 어딘가 그려져 있는 비 오는 밤 포정점 그 A4용지에다가 선 그려놓은 겁니다. A4용지에다가 선 그려놨다고 그 위에 차가 들어갈 수는 없죠. 결정했으면 이제 예산 확보하고 불도저 포그링 끌고 가서 시설 사업을 해야죠. 도로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먼저 결정이 된 거죠. 그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도중계획설 구체적으로 대상이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반시설 도중계획설 이건 꼭 구분해야 되고 공법에서 한 수준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죠. 도로는 필요하다. 어디다 도로 만든대? 도로공사. 아, 거기 도로공사 때문에 차 막혀. 아, 이제 도로 뚫렸어. 그러니까 우리 그쪽으로 편히 가자. 등등등 도로지만 그러니까 공법 공부를 하시려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설 두 가지만 소리만 나면 돼요. 소리만 나면 이 노란선 두 줄은 일곱 글자 뭐고요? 소리를 내시라. 야, 입속으로 다 소리 내셨죠? 도시군계획설이고 그냥 필요하다. 그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노트형 그러니까 1-25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첫째 줄 국민 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즉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해야 된다. 이 노란선 두 줄 위치가 결정된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래서 그 아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2km 길이로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도시군계획시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출판요. 도로는 도로이죠. 도로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그 세종시에서 1년 동안 기반시설 53가 중에 도로 10건 결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10건 한 건 자체가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뭐 다시 또 보시면 그러니까 책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요. 죄송합니다. 강의노트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7쪽. 강의노트의 7쪽.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강의노트 7쪽이요. 그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다 보니까 군자를 뺀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군자 빼서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울이니까 군자 빼서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굵은 선이 정해져 있죠. 그것이 1년에 10건은 넘을 거라고요. 그 한 건들이 각각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 다 묶어서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가 뭐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거는 꼭 소리를 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다시 가시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15쪽.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그림으로 그렸고 아까 다시 보셨고요. 그러니까 1-25 첫 번째 표에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 세 줄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칠판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용역용 입지 기계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계량하려면 칠판이요. 기반시설을 설치 결정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거기까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고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결정이 되면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일곱 글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불도저 폭행 끌고 와서 도로공사를 해야죠. 도로공사하는 게 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있죠. 이 사업 세 가지는 개인 돈 벌자는 사업이요. 공익 사업이요. 공익 사업이죠. 도로 만들고 문화센터 만들고 신도시 건설, 재개발, 재건축 다 공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 사업 세 가지를 그러니까 공익 사업 세 가지 칠판이요. 여기에 다섯 글자 뭐가 붙어 있어요? 도시군계획이 붙어 있죠. 도시군계획 붙어 있는 사업. 도시군계획에서 빠져나온 사업. 도시군 관리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요? 그러니까 이 공익 사업 세 가지를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시설자 두 글자를 빼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고 말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익 사업 세 가지가 있다고요. 공익 사업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다른 거 엉키면 안 되고요. 기반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일단 혀에서 소리는 내시고 내용은 내용대로 가고 외우지 마시고 소리만 계속 내시고 소리만 내시면 그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의 제일 아래줄 세 가지 사업을 공익사업 세 가지를 도중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 표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가 있고 도중계획설 도중관리기로 결정된 시설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도 할 수 있고 비행정청도 할 수 있고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만들었으면 관리해야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이 관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뻔한 것까지 매번 다 모든 것을 다 도시군관리계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거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청사형. 그러니까 이 군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건물이요, 관청 건물이요. 그러니까 군 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시 DC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청 있어야죠. 당연히 시청이 있어야 되지 시청을 만들지 말지를 이런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결정했으면 설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설치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시설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 주체 네 가지.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 있는데 국가 지방은 뭐고요? 행정청.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네, 뒤에서 볼 거고요. 만들었으면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호등 고장나면 빨리 고쳐야죠. 그러니까 도로 푹푹 패 있으면 빨리빨리 메꿔서 차 덜컹덜컹 사고 안 생기게 해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국가가 관리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지방이 관리하는 건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그럼 결국 조례로 정한다니까 지방이 관리하는 거죠. 내용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별 내용은 없어요. 국가 관리하는 건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하는 건 지방이 관리한다고요. 계속요. 근데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광역, 그러니까 큰 도로요, 둘 이상요. 둘 이상이 광역이죠. 광역, 둘 이상의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또 어떤 하나의 뜻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관리기로 결정시설 저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고 근데 이 절차를 왜 도시군관리계, 왜 도시군이었어요? 도시군, 세 글자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종시 어딘가에 요 길 건너편에 지금 문화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프로그램들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저 뭐 강원도 사람 위해서요? 강원도 사람 들어와서 구경은 할 수 있고 뭐 일일 이용권 끊을 수는 있지만 강원도 사람이 아니라 세종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입니다. 그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시, 군,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광역과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그런데 오송역이 어디? 그러니까 오송역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못 타. 우리만 탈 거예요. 그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 경부 고속도로 오늘 서울하고 서울 사람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둘 이상 시설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곳 주민을 위한 것, 특광시군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니까 두 곳 이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 광역시설. 그러면 광역시설도 설치, 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규정 그대로 따른다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설은 둘 이상이다 보니까 이 도시군계획시설,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그 규정을 따르기도 하고, 설치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한다,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이 한다, 행정청 비행정청이 한다,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관리, 국가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하는 시설은 지방이 관리한다. 지금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그건 그대로 따르고, 광역이다 보니까 둘 이상 서로 같이, 그러니까 A와 B가 등가요, 서로 협약,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뭔 문서를 써, 그냥 만나서 회의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KTX, SRT 그런 것들은 별도의 회사가 있잖아요. 한국고속철도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고속철도공단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한국고속철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만 뭐로 바꿨고요? KTX로 바꿨고 지금 관리하고 있죠. 처음에는 막 산천 그거 막 사고가 워낙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래도 산천 그 기차 종류 있잖아요. 지금은 사고가 덜 생깁니다. 이 A 플러스 B 정도가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커다란 시설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구 53가 중에 하나로 공동구가 있는데 공동구는 별도 내용이니까 뭐 끊어서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뭐 강릉에 있으니까 다 짚고 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공동구가 없으면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을 묻어놓게 됩니다. 이 파이프, 저 파이프, 뭔 파이프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관청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에 묻혀있는 시설물 도면이 30%밖에 없습니다. 뭐가 묻혀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고요? 쥐가 다 갉아먹었고요. 그래서 이쪽 공사 들어가다가 이 파이프 터져서 텅 터지고 그런 일도 생기죠. 그래서 아예 신도시를 만들 때 땅을 깊게 파고 그래서 구조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 위를 덮고,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선 그어서 도로로 다니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큰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다 왼발 파이프들을 다 넣어두자고요. 그러면 이용하기가 편하겠죠. 이런 큰 구조물이 뭐고요? 공동구입니다. 그러면 파이프 새로 집어 넣을 때 정해진 출입구 통해서 들어가서 넣으면 되죠. 차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수리할 때 이 자리 들어가서 점검 수리하면 되죠. 차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거고 이런 신도시 만들 때나 할 수 있죠. 구도심에서 찻길 막아놓고 2년 동안 공동구 공사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신도시 때나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일본 신도시가 여의도죠. 여의도.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이 각각의 파이프 사업자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공동구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구조물이에요. 1톤 트럭 한참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이 각각의 파이프 사업자들은 지네들 설치하기도 또 다음에 관리하기도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사업자는 돈 세 가지 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공동구 설치 비용도 내야 되고, 공동구 차지해서 쓰고 있는 돈 점용료도 내야 되고, 공동구 도둑 강아지 놀이터가 되면 안 되니까 관리 비용도 내야 되고, 파이프 사업자는 돈 세 가지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쪽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향해서 가도록 하시죠. 네, 책 보시면, 책에 123쪽이요. 다시요. 네모 1번.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된 시설. 길게 말씀드렸고요. 1년에
그러니까 뭐 10건, 20건 결정된 거죠. 한 건 구체적으로 결정된 걸 얘기하고 칠판요. 이제 앞으로는 도시군 계획설 노란선 두 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선 두 줄. 아시겠죠? 이게 도시군 계획설이라고요. 네모 2번 기반설. 그냥 필요하다. 이게 기반설이죠. 다음 주 와세요. 124쪽에 제2절 네모 1번 양과 1번 원칙. 대한민국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위치 이 노란선 두 줄 긋는데 무슨 절차를 거친다고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해야 된다. 양과 2번 예외.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으로 해서 다음 각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음 쪽이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험 나온 거 다섯 가지만 표시하시면 그러니까 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그 아래 둘째 줄이요. 기억번의 둘째 줄, 방송통신시설, 시장, 표시요. 시장, 공공청사, 표시요. 공공청사, 그 기억의 넷째 줄 끝에, 넷째 줄이요. 방설비, 방조설비 빼고, 장례식장, 표시요.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표시요.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표시요. 폐차장 등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질문으로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 이제 보시면 가닥 잡히시죠.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OX요. 반드시가 아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모 2번 도시군계획실의 설치 관리 양과 1번 뻔한 얘기고요. 나온 적은 없지만 도시군계획실의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야 윗사람이야. 윗사람이 정하죠. 국토교통부령, 표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눈형 보실 거고요. 기준은 제일 윗사람이 정한다. 양과 2번 X. 양과 3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의 관리, 표시요. 관리. 그러니까 설치한 도중계획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국가, 표시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령에 써진 경우 조문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 표시요. 중앙 관세장이 관리한다. 그러면 셋째 줄 앞에다가 장관 이퀄 국가 쓰시고요. 장관 이퀄 국가. 그 중앙이 장관을 얘기하고 그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그냥 그런 거라고요. 그 꼭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 그러니까 관세의장이 그러니까 관리한다. 중앙이 뭐라고요? 장관이고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관리하는 경우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국가 관리한다고요. 국가 관리할 때는 국가 관리한다고요. 바쁜데 막 쓸데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지방 표시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에 따른 중앙군세장이 관리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그러니까 지방 표시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시요. 조례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이 관리할 때는 지방이 관리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공동구 양과 1번 의 그러니까 강의노트 잠깐 보시죠. 강의노트에 16쪽이요. 그러니까 1-26. 그러니까 그게 공동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색 칠해진 그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작은 글자 잘 안 보입니다만 왼쪽에 전력, 배전, 그러니까 송전, 그다음에 그 오른쪽 넓죽이에요. 그러니까 호이스트 레일, 그러니까 파이프 쭉 걸어서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들이요. 작업 통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참 긴데 수소 파이프가 보통 긴 게 아닌데 사람이 뛰어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기 트럭. 그러니까 1톤 크기의 전기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난방 파이프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그러니까 중수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통신 파이프 지나가죠. 그다음에 작업 통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교도선 레일도 이제 뭐 레일로 깔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의 큰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심 할 때 땅 파서 그 구조물 만들고 그 다음에 땅 덮어서
그 위에 이제 평지 만들어서 도로가 지나가겠죠. 그 아래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다시 이제 책 보시면 그러니까 네모 3번 공동구의 설치 126조경 네모 3번 공동구의 설치 양구 1번 2 공동구란 지하매수물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에게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 파이프들 공동 수용하자고요. 양구 1번 공동구의 설치 방구 1번 의무적 설치 땡땡 공동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기구로 설치를 결정해야 되나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지구, 구역 등의 대통령 자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되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되죠.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죠. 두 내용 관계없습니다. 그 박스 앞에다가 신도시 쓰시고요. 그 신도시 만들 때요. 박스 1번 끝에 도시개발구역, 2번 끝에 택지개발지구, 3번 끝에 경제자유구역, 4번 끝에 정비구역, 5번 끝에 공공주택지구, 6번 끝에 도청 이전 신도시 등 신도시 만들 때 우리나라 첫 번째 신도시가 여의도라고요. 여의도 2, 200만 초과, 신도시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냥 받쳐놓는다. 반괄호 2번 X 아시고요. 그러니까 반괄호 2번 X.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세요. 127쪽에. 그러니까 반괄호 3번.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 비용. 동그라미 1번 비용 부담 땡땡. 공동구의 설치 표시요. 설치에 필요한 비용 표시요. 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 표시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입니다. 아직 안 봤습니다만 첫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시설 사업 뒤에서 나오는데 시설 사업, 그러니까 시설 사업 공익 사업은 그러니까 그 사업 비용은 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구는 이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파이프 사업자는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설치 그러니까 파이프 사업자와 시행자가 같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구가 다 만들어졌고 파이프가 들어갔으면 공동구 점용자 아직 공동구를 만들기 전 또한 만드는 과정 아직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고 파이프를 곧 나중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면 점용 예정자가 되는 거죠. 파이프 사업자와 시행자가 같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주 내용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양구 3번 돈 들여서 공동구 만들었으면 다 집어넣어야죠. 방구 1번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을 전한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이 그러니까 모두 수용되도록 그렇죠?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데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에요. 방과로 2번 그러니까 공동구 설치된 경우 1호부터 6호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제7호 및 제8호 그러세요. 제7호 및 제8호 시설은 공동구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되죠?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번 동그라미 가스관. 되죠? 가스관. 8번 동그라미 하수도관. 되죠? 하수도관. 그 아래다가 폭발 쓰시고요. 얘네들은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그 가스관 터지면, 가스가 안 나오네? 그게 아니라 가스관 터지면 시 전체가 다 마비되는 거죠. 전기, 통신, 수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하수도관 역시 마찬가지고 하수구도관도 가스 엄청나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얘는 전문가위원회 검토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방구라 3번 수용 절차 별 뭐 내다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되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파이프 사업자들에 다 연락하겠죠. 그래서 뭐 수도 사업자 언제 들어와서 넣으세요. 전기 사업자 언제 들어와서 넣으세요. 등등등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스까지 볼 내용은 아니고 1번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간. 슬퍼 보시죠. 점용이라고 하면 이 공동구의 내부에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점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파이프가 동시에 와서 공사를 하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선순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요. 그러니까 건물 골조 만들고
그다음에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그러니까 막 화장실 파이프가 들어가고 전기 파이프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순서를 정해서 뭐 들어오세요, 뭐 들어오세요, 언제 언제까지 들어와서 공사 마무리하세요, 다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공동부 점용 예정자는 공동계획 수용대시설을 공동계획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례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다른, 그러니까 이 옆으로 지나가던 수도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 공사하는 동안에 수도 파이프 이만큼 지금, 그러니까 수도를 막아놨죠. 그럼 이제 이 공동구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수도 파이프 새로 집어넣어서 수도물이 이쪽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쓰게 된 수도 파이프 다 걷어내야죠. 땅에다 주렁주렁 이거, 그러니까 주렁주렁 이것저것 막 다 묻어놓고 내비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싹 걷어내고 도로는 원상복구해서 깔끔하게 철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양괄 반괄 4번 뭐 기준 뭐 기준 됐고요. 뭐 X 이것 갖고는 나온 적 없습니다. 뭐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양괄 4번 그러니까 공동구의 관리. 반괄 1번 본문 공동구 보세요. 공동구는 7번 보시죠. 7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법 8개가 따로 있고요. 수도에 대한 법 6개가 따로 있고요. 각각 있습니다. 공동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공동구는 법으로 만들려니까 아 지금 이 한 서너 쪽밖에 안 된다고요. 몇 쪽 안 되니까 이걸 갖고 따로 법으로 만들기는 뭐하니까 공동구를 지금 무슨 법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보고 있죠. 공동구에 대한 내용이 이만큼 지금 무슨 법에 써져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요. 관청 네 글자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결정이 아니고 신도시를 만든다. 그거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이고 공동구 관리 그건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관리합니다. 반괄 1번 보면 공동구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가 관리 표시요. 관리한다.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뒷내용 관계없고요. 뭐 내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30년 동안 딱 지문 한 번씩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29쪽에 반괄호 2번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보세요.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동그라미 수립 땡땡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보세요. 5년마다 해당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계획을 계획 보세요. 계획을 대통령 전환받에 따라 수립 시행 보세요.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계획이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됐고요. 동그라미 3번 예, 뭐 X 나온 적 없습니다. 반괄 3번 공동구의 안전점검 보세요. 안전점검 공동관리자는 시설물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보세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 보세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뒷내용 관계없습니다. 방괄호 4번 공동구 협의회 X 다음 쪽 와서 방괄호 5번 X 양괄호 5번 공동구 관리 비용 방괄호 1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보세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보세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아돼 부담 비율은 점용민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공동관리자가 정하며 뒷문장 관계없고요. 7번 보시죠. 파이프 사업자는 세 번째 돈 무슨 돈도 내야 된다고요? 관리비용도 내야 됩니다. 관리비용을 내는데 그러니까 뭐 하수도 파이프는 이제 파이프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파이프는 파이프가 작을 겁니다. 단면적이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부과한다. 뭐 반괄 2번 X 그러니까 반괄 3번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 되세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파이프 사업자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그 돈도 내야 된다. 뭐 점용료 사용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7번요. 그러니까 공동구 그러니까 200만 초과대는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다. 검토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하고 파이프 사업자는 돈 세 가지 내야 된다가 있습니다. 네모 4번요. 그러니까 광역시설 양괄 1번 광역시설의 의의 그러니까 광역 표시요. 광역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 그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경부속도로는 한쪽이 한 군데의 시, 하나의 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광역시설. 양거리번, 광역시설, 방거리번 원칙,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7번 보시죠. 광역시설 별도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좀 덩치가 큰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거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전체에 규정되는 내용은 당연히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설치, 시행자가 한다.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관리, 국가 관리하는 건 국가 관리하고 지방이 관리하는 건 지방이 관리한다. 그 규정은 당연히 도시군계획시설 전체에 적용되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시설, 하나의 시군에 있는 시설, 광역시설 다 똑같이 적용되고 방과리번 예외, 광역 둘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순은 협약, 표시형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형 아니면 협의회, 표시형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KTX 쓰시고요. 뭐 KTX 같은 건 뭐 한 두어 군데가 문제, 두어 곳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계획이죠. 그러니까 땡땡 국가계획, 그렇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 설치관리 사업 목적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렇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 법인에다가 특수법인 쓰시고요. 뭐 개론에 뭐 SPC라고 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그쪽에 대한 거죠. 별도의 목적을 가진 회사에서 설치 관리한다.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뭐 참고로 그런 정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냥 고속철도요. 뭐 이건 뭐 쓰지 마시고요. 한국고속철도공단 그러니까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만들어졌다고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회사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아니라 뭐가 그러니까 사과도 팔고 그러니까 배나무도 팔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요 사업만을 위한 특수한 회사이죠. 특수법인이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만들었고 뭐 처음 사장이 뭐 뭐식이라고도 뭐가 그때 뭐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회색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걸 살 거냐, 그러니까 독일 걸 살 거냐, 프랑스의 떼즈베, 그러니까 독일의 이체 뭐 그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 식간센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걸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걸 그러니까 전량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조립을 할 때 한국 기술자도 참여해서 그 기술을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기술 이제 그렇게 기술을 양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레일 깔고 했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한국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뭔가 뭐 다니고 있죠. 뭐 처음에 만들었죠. 지금은 조금 세금 좀 낮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 뭔가 광고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비행기 뭐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요. 뭐 물론 시속 380km를 가니까 빨리 가죠. 땅 위에 비행기 타 보니까 진짜 비행기더라고요. 무릎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좀 조금 체구 좋은 사람은 탈 열풀 이렇게 해야 되고 쩍벌 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진짜 땅 위에 비행기 딱 비행기 그 좌석만큼 돼 있는 그 철도였었죠. 그래서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건설해서 지금 차 다니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그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 민영화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승무원분들 뭐 지금 몇 년여 한 10년 넘게 계속 그러니까 승무원 지위 가지고 법원에 소송 가고 있는 그런 싸움들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런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 차원의 별도의 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보셨고요. 뭐 양보라 3번 X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또 이제 별도의 유행이 시작되니까 좀 당겨서 주도록 가죠. 7번은 말 많았지만 아무튼 이 전체 결론이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되죠. 기반시설 필요하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도시군관리기로 결정된 시설 이 노란선 두 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기로 결정
도중관리기록 결정. 그러니까 이 단어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 노란 선 두 줄. 도중관리기록 결정시설, 도중계획시설. 도중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까지였죠. 핵심적인 거 잡아두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바로바로 붙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가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